육조단경 34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순간순간 끊어짐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곧은 것이 덕입니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도반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아야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무제가 진리를 몰랐던 것이지 우리의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순간순간 끊어짐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곧은 것이 덕입니다. 순간순간 끊어짐 없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끊어지고 이어지고 생각, 느낌, 보고 듣고 아는 거 다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죠. 근데 요거 하나는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질 않죠.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끊어지고 이어지고 할 수 있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뭐 이거 보고 저거 듣고 여기서 이제 끊어지고 이어지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항상 그대로죠. 항상 이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라 이름을 이제 그래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확실하면 이게 이제 진짜 공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곧다. 생각이 평등하고 곧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의 내용은 평등하고 곧을 수가 없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이거라면은 생각이 이거라면은 뭐 언제든 평등하다. 곧다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없다는 항상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이거라면은 늘 똑같죠. 늘 이 일 하나뿐이니까 늘 이 일이니까 늘 바로 이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 끊어짐이 없다, 평등하다, 곧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반드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 할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살고 있었고 언제나 이 속에서 살았고 이 일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고 막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 속에서는 나가 있고 남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뭐 다 차별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한번 터고 왔다 하면 여기는 그런 차별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 중생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깨달음과 뭐 유혹함도 없고 이건 그냥 똑같아요. 항상. 항상 똑같이 이제 이 일 하나뿐인 거지, 이 일 하나뿐.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덕이다, 이겁니다.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곧은 것이 덕입니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자성이고 이게 자신이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스스로라고 말을 하자면 이 스스로는 이 자신은 남이 없는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라 나 이거는 분별이고 그건 생각이고 이것은 바깥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분별이 없죠. 그러니까는 나다 하더라도 남이 아닌 나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를 찾아라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된 나를 찾으면은 거기는 남이 없는 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나지. 예, 남이 있고 내가 있다면 그건 참된 자기는 아니죠. 그건 생각이지. 생각 속에서 분별하고 상을 만든 거죠. 그건 참된 자기는 아니죠. 참된 자기는, 우리 그걸 이제 인도의 그 우파니샤드식으로 얘기하면 버마일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진하단 말이에요. 버마일리라는 건 우주와 내가 하나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게 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게 진짜 이거라면은 여기는 뭐, 나라 남이다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나라는 말도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남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맞는 말이야.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이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이래 얘기를 하고, 뭐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조금이라도 생각을 움직여서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이래 보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 뭐 망상이죠, 망상. 생각이 아니라, 이거,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하여튼 뭐 이름을 자성, 이렇게 붙이니까. 도반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아야지. 보시나 공덕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공양으로. 이 참된 부처님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성 속에 있으면 이게 공덕이지. 자성 속에서 뭐 공덕을 따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성을 보는 것은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견성은 불이법이다 이렇게 육조가 얘기를 했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말로서 이렇게 뜻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불이법이에요. 자성은 곧 불이법이거든. 불이법이라는 것은 분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팎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진짜 공덕이다. 그럼 뭐 보시하고 공양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이법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 그래서 우리 불교 여법한 보시가 되려면 무슨 보시를 합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이름을 붙였거든. 무주상 보시는 공덕이지. 왜냐하면 무주상이라는 것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거니까, 분별 없이 행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자성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보시한다, 뭐 공양한다는 것은 그건 전부 생각을 하는 입법이지. 예,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참된 공덕은 자성을 보는 것이다. 견성이다. 바로 이제 이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것이 참된 공덕이다. 그래서 육조 단계를 읽어보면은, 육조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법문을 하고 있냐면 자성 법문을 하고 있어요. 자성 법문.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 법문은 자성 법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성 법문이라는 건 이걸 가리키는 거지. 견성 법문, 불이 법문. 응? 불이 법문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이게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경이라는 명예로운 명칭을 얻은 겁니다. 선사, 인도에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된 것 위에 중국에서 그 선사가 말한 것이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육조 단경이라고 그랬거든. 예, 이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과 똑같다. 이제 그런,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이게 내용이 불이법문을 전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불이법이고, 어쨌든 불법을 말한 것은 불이법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수행을 해라,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거 하나. 이걸 가리키는 게 이제 불이법문인 것이고, 이게 이제 경전인 거죠.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뭐 공양하고 하는 건 복짓는 일이고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자성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다르다. 무죄가 진실을, 진리를 몰랐던 것이지 우리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절 짓고 스님에게 공양 많이 올리고 한 것은 복덕은 있을지언정 그건 공덕은 없다. 그런 얘기를 무죄가 물었을 때 달마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위사군이 물었다. 제가 항상 보건대 성속이 아미타불을 외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토종이죠. 청컨대 스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군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가 세종께서 사위성이 계실 적에 서방 정토를 말하여 교화하셨는데 경전에서는 그곳이 멀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모습을 가지고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 리라는 것은 자신 속의 10악 8사이므로 곧 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다고 말하는 것은 하근기에게 말하는 것이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상근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에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이제 이 정토종이라 해가지고 염불만 열심히 하면은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염불을 열심히 하고 죽었다 이게.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어떤 그 서쪽에 있는 극락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냐? 그게 진짜 그런 거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극락정토는 서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 마음이 깨끗한 게 극락정토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여기서는 뭐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근기, 상근기 얘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근기들은 뭐 불의법문을 얘기해봤자 전혀 뭐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연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태어날 때는 극락에 태어나거라 이래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제 방편을 쓰고 상근기에게는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마음이 깨끗하면 바로 극락정토가 그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이제 이 근기에 따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염불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게 그 염불과 선이 그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염불선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 중국에서. 거기서는 염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깨치게 되고 깨치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서방 극락정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뭐 그런 게 되기 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염불을 이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하근기들에게는 막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상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당신 마음이 깨끗한 게 바로 극락정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뭐 방편으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조금 이제 뭐 그런 방편도 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선의 입장에서는 선은 상근기 중에서도 최상근기가 하는 게 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최상근기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국의 무슨 어떤 선사에게 어떤 중국의 그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장군 벼슬을 별입니다. 별을 단 장군이 와서 그 선사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공부는 왕우장상이 하는 공부가 아니고 대장부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성 공부는 대장부가 하는 것이다. 왕우장상 같은 그런 새 속에서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대장부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대장부가 하는 것이든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그게 원호 선사가 한 말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 공부를 하려면은 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사람이 공부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바는 결국 뭐냐면은 이 성공부는 어떤 그런 그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불교를 공부할 때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열심히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게 이제 대다수죠. 소수지만은 부처나 내나 지나 내나 같은 사람인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인의 뒤를 내가 따라가야지. 우리는 막 중생이니까 이런 사람은 선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선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도 한번 해보지. 그 용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왕우장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장부가 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만 명을 죽이고도 뭐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그런 결단력, 뭘 하고자 하면은 뭐탁그 밀어붙이는 그런 한번 해보자 하면 막 그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과 끈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대장부가 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선은 뭐 그런 사람이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가 할수 있는 공부는 아닌 것 같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용기를 내질 않아요. 그냥 부처님 앞에 놓고 자기는 뒤만 따라가면 막 되는 걸로 이렇게 예를 말하자면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질 않죠. 그게 대다수라고 볼수 있죠. 아마 근기를 얘기하자면 막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지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부처를 추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만하게 보이고, 하심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보일 수 있지만은, 원래 부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부처는 나를 추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와 똑같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그러잖아. 부처는 깨달아서 나와 똑같이 되라 이렇게 했지. 나를 받들어 모시고 추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와 똑같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제가 항상 보건대 성속이 아미타불을 외면서 나무아미타불 한단 말이에요. 스왕극락정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아미타불에게 나무 뭐 귀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스왕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이라는 게 아직 생기기 전에부터 이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왜 이런 정토교를 널리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원효 스님이거든. 원효 스님. 원효 스님 자기는 굉장히 머리 좋은 학자인데 사람들이 자기처럼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또 자기처럼 그렇게 경전을 많이 읽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아미타불만 염불해. 그러면 다 끝날 정도 가니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하여튼 뭐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방편이라고 했겠죠. 네, 천근대 스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현행대사가 말했다. 사군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가 세종께서 사위성이 계실 적에 서방 극락정토를 말하여 교화를 하셨는데, 그런 방편을 썼는데, 경전에서는 그곳이 멀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멀지 않다. 멀는 게 아니라 뭐, 멀지 않다. 이제 이런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말이죠. 관무량수경, 둘설 관무량수불경 또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무량수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미타불은 여기에서 멀지 않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걸 언급을 한 겁니다. 멀지 않은 게 아니고 거리가 없죠.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한 멀지 않다 이게 멀지 않은 게 아니라 거리가 없죠. 거리가 스스로 분별을 하고 망상하면은, 이 말하자면, 동쪽의 더러운, 동방 예토라고 그래요. 동쪽의 더러운 땅이고, 그냥 여기에 툭 통해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동쪽의 예토, 동쪽의 더러운 땅이 바로 서쪽의 깨끗한 땅인 겁니다. 그냥 이거지. 뭐, 물고 갖고 간게 아니지. 이제 방편으로 멀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모습을 가지고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속의 10가지 악한 마음과 8가지 삿된 견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거기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멀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10만 8천리라고 했지만 이제 그 내용을 실제 내용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10가지 악한 마음과 8가지 삿된 견해 그걸 가리키는 것이다. 십악팔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들이 전부 그 방편으로 하는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걸 뭐 실제로 서쪽으로 가면은 뭐 극락정토가 있고 동쪽에는 뭐 중생이 사는 더러운 땅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너무 이제 유치한 이해고 이건 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은 깨끗한 땅과 더러운 땅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이 마음 하나뿐인데 이거 하나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분별밖에 모르면은 이걸 더러운 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냥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아무 일이 없이 언제나 뭐늘 똑같다면은 언제 이걸 깨끗한 땅이다 이름을 그래 붙인 거지. 사실상 이거 자체는 더럽고 깨끗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이일 하나뿐인 거죠. 일 하나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그 방편으로 하는 소리들인데, 그걸 방편이 아니고 분별되는 어떤 시간 속의 일, 공간 속의 일로 분별을 해버리면은 부처님 말씀은 전부 가짜가 되는 겁니다. 헛된 소설이 돼버리는 거죠. 허망한 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이란 게 뭡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우리 지혜를 일깨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 문학, 세속의 문학 작품 중에 소설도 그렇고 특히 우화 같은 거예요. 우화나 신화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지.
경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어디 어디에서, 대개 경전은 내용이 그래 돼 있거든.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어디에서 뭐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하고 이거 2500년 전에 뭐 부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녹음해 놨다가 그걸 글로 옮겨 적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렇게 이제 경전을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걸 뭐 전부 분별로서 생각을 해버리죠. 초창기 경전은 아마도 막 그런 면이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 자체, 그 이야기한 내용 자체는 비유적인 내용이 많고 우화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 대승 경전은 100% 소설입니다. 100% 소설입니다. 그건 전부 그 뭐 심청전이나 무슨 흥부전 같은 그런 소설이에요. 거기서 일러주고자 하는 내용, 교훈이 있죠. 일깨우고자 하는 교훈이 있죠. 심청이가 뭐 역사 속의 인물이냐 아니냐, 무슨 뭐 흥부가 뭐 어느 마을에 진짜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심청전이나 흥부전을 읽을 사람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일러주고자 하는 교훈을 깨달아서 자기 삶의 양식이 돼야 그게 이제 진짜 심청전 흥부전을 읽은 사람이 되는 거지.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처님이 어디에서 진짜 그런 말씀 하시냐 안 하시냐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뭘 우리한테 깨우치고자 하느냐, 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만들 때는 그 만든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대승경전은 그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가 썼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 이건 부처님 말씀이다. 깨달은 사람의 말씀은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방편으로 한 말은 그래서 다 그냥 부처님 말씀으로만 통일을 했지 뭐 그 누가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약을 짓는데, 약을 지금 무슨 뭐 소화제를 만드는데, 최초에 그 소화제를 개발한 사람이 죽고 나서도 계속 그 소화제는 누가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또 더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약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누가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약효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약효로서 이제 약효를 낸 사람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걸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상표가. 우리 불교라는 상표를 붙였으니까. 계속 불교 상표 붙여가지고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멀다고 말하는 것은 학원기에게 말하는 것이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상근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권하는 그런 낮은 방편이고, 가깝다 하는 것은 네 마음이 바로 정토다 이런 얘기는 조금 그래도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거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마음은 뭐 상근기든 하근기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근기 하근기 얘기. 자기가 그냥 공부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용기를 낸 사람은 상근기고,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막 늘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하근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마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이 마음에는 저는 그게 두 가지가 없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분별하고 하는 거고, 뭐 이제, 예? 깨달은 사람은 그냥 생각이 탁, 생각을 놓아버리고 뭐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다 하는 게, 이제 느리다 빠르다, 뭐 멀다 가깝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아, 내가 열심히 염불하면 나중에 죽었어 다음 생에는 극락에 태어나겠지. 그게 진짜 지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더러운 것은 분별, 생각, 분별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겁니다. 분별 속에 있으면 온갖 게 다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온갖 일이 다 있거든.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딱 개합을 하고 이게 통하면은,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아. 마음이라고 이런 부실한 물건조차도 아마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 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통해 있지 못하면 마음 속에는 뭐 온갖 생각, 감정, 좋아하고 싫어함, 기억,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시달려서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 이제 더러운 땅이고 괴롭고 힘들죠. 근데 여기 딱 통해하면은 그만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만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밝고 분명할 뿐이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이제 몸은 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뭐, 잠은 자야 되고. 그거지 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거 더러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깨끗하고 더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냐 깨끗한 땅이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린 것이고 깨달았냐 못 깨달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뿐이다. 이거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무슨 뭐 박사 타이틀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리석게 열심히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해서 다음 생에는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많고 무식한 사람 뭐 잘 글자도 겨우 뭐 읽을 수 있는 그런 또는 뭐 육조현영은 글자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조금 뭐 즉시 일이 없는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 이제 그게 달린 거지.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르면 곧 불구토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끗함 그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구토가 깨끗한 거죠.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이죠. 유마경이 나와. 유마경 불국품. 네? 그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상이 다 깨끗하죠. 아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이 세상에 번뇌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뭐 온갖 그 번뇌망상이 가득 차 있으면 뭐 세상이 다 번뇌의 세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선을 공부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따르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안 따르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악업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과보를 받을 것이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문제, 그것도 이제 그런 게다 번뇌인데, 그런 번뇌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돼. 통해버리면 원래 부처도 없고 업도 없고 과보도 없어요. 아무 그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세속일은 뭐 인과법에 따라서 흘러가지만은, 그런 말이 있죠. 정해진 업의 과보는 부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다. 경전에 그런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에서 일어나는 인과법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에 이렇게 통하면은, 세속에서 아무리 뭐 인과법을 따라서 원인이 생기고 뭐 결과가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무 문제 될게 없어요.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사는 인과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은 언제나 열반 속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자기, 지금 당장의 자기의 태도와 자세에 달린 겁니다.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달린 거지. 자기 생각에 자꾸 의지를 해서 그걸 따라다니면은 그거는 이제 根기가 낮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하여튼 이런 한마디에서 그만, 여기서 한번 자기가 한번 탁 이렇게 온갖 번뇌망상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럼 뭐 일이 없어요. 아무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안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속은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속은 어차피 인과법을 따라 흘러가는, 그걸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오해를 하면은 아주 그 잘못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가끔씩 봤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세속의 일들이 잘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막 그렇게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내 세속 일을 할게 아니고 한 방에 해결하려면은 이법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이 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세속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세속 일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건데,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래 하다가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됐다, 일이 없다 이러면은 거기서 세속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법을 보는 안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과거에 처음에 자기가 바랐던 그 욕망이 있거든. 아, 내가 법을 얻으면은 이 법의 힘을 가지고 세속에서 내가 그렇게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거,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걸 이제 해봐야지. 요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되면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지혜가 없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깨달았다가 다시 중생 노릇하는 사람이 되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속의 인과법은 부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전의 구절이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게. 세속은 어차피 인과법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자기가 또, 이 견성을 했으면은 이제는 뭐 세속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거기서 초연해야 될거 아니야. 관계 없어야 될거 아니야.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이제 뭐, 다 수용이 돼야 될 건데, 나는 깨달은 사람인데 왜 세속에서 세속 일은 또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중생이지, 그냥. 그냥 중생이죠.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법은 법으로서 변함이 없고, 세속의 모습은 세속의 모습으로서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여러 차례 봤거든. 그런 사람들은. 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법이 뭔지 뭔가 딱좀 체험이 와, 이제 감이 왔어. 아, 이제 내가 이 법의 힘을 가지고 세속 일도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지. 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거는 아직 법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목이 제대로 생기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은 어쨌든 뭐 세계 이 세상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없는 겁니다. 세속일은 세속일은 다 인과법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뭐 밥을 안 먹는데 배안 고프고 물안 마시는데 목이 안 마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깨달았다면 뭐 밥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옷도 안 입고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지내야 될까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참그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국도가 깨끗하다. 사군이시여,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겁니다. 응?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도 그만 마음이 깨끗해서 깨달았어. 이제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가 뭐 깨달음의 체험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 속에 떨어져 버리면은 여전히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참 이건 좀 말이 좀안 되는 얘기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얘기가 이 경전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중생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해탈하고 깨달을 가능성이 있죠. 중생은 아직 깜깜하기 때문에. 근데 깨달아서 잘못된 사람들, 뭔가 이제는 뭐 마음이 이제 벗어났고 일이 없고 깨끗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자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걸 다시 하나의 살림살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 내가 요 깨끗한데 여기 항상 머물러 가지고 난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깨달음에 머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이제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이런 사람들은 이건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또 깨달아라 그러면 이제 그안 먹히는 거죠. 내가 깨달았는데 이래. 근데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병인 줄 모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중생이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깨달아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에 하나의 그 깨달음 속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잘못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질 않고, 나도 깨달았는데 이래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진실로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깨달음에 머물
요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하고 다른 건다 무시해보고 그것만 딱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세속과 출세간 깨달음과 미혹함이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함 밖에 따로 깨달음이 없고 세간 밖에 따로 출세간이 없고 망상 밖에 따로 실상이 없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야 그냥 망상 속에 망상하면서 사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세간 속에서 세속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항상 세간에서 벗어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부처가 되지도 않고 중생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게 말하자면 불이법인 겁니다. 근데 나는 중생이 아니고 부처야. 나는 미혹한 사람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잖아.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싫어하고 하나를 좋아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병입니다. 이제 이런 병에 대한 하나의 이제 약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에서 서방이 말하자면 중생은 다시 깨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그 소승의 무슨 성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어떻게 고칠 약이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범불은 어리석어서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 속의 극락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부모는 어리석어서 이제 이 분별해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즉 불이법에 통하지 못해가지고 자신 속의 극락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한다. 자꾸 이제 분별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범부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똑같다. 한 가지다 하는 게 똑같다는 거잖아. 동방이든 서방이든 이름이 동방이고 이름이 서방이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언제나 똑같다. 언제든지 아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요또 법화경이 나오는 구절이 법화경.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어떤 경우에도 막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이게 불이법이라고 그런 겁니다. 분별이 아니고 여기에 통해야 이것이 분명해야 생각을 가지고 뭐 이거니 저거니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걸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좋다 나쁘다는 이런 게 없어져 그럴 욕구를 안 느끼게 돼야 돼요. 그냥 뭐 아무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 깨달음의 다섯 가지 덕을 얘기하잖아요. 무주, 무념, 무상, 무원, 무쟁 다섯 가지 얘기하거든. 이 육조 단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머무는 바가 없어. 머무는 데가 없고 생각할 게 없고 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이라는 건 어떤 그런 개념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원하는 바가 없고 따질 게 없다. 무쟁은 따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 뭐 이러니저러니 할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밝게 분명하니까 이제 뭐 속질 않죠. 이 속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분별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오염되는 거고 그게 속는 거거든. 근데 뭐 아무것도 분별을 할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지 항상. 그래서 하여튼 이거가 분명하면 이제 일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사군의 마음바탕에 불선이 없기만 하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불선이란 것은 착하지 않음. 마음바탕에, 마음에 착하지 않는 것이 없기만 하면, 악함이, 악함이 없기만 하면 서방은 여기서, 이제 불선이란 건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얘기를 할 때, 세속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개념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속에서의 선과 악은 어떤 도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 뭐 정직하냐, 뭐 거짓되냐, 양심적이냐, 뭐 위선적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세속적인 거지만은 불교에서는 모든 가치가 가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깨달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불의법은 선한 것이고 불의법에서 어긋난 이법은 악한 겁니다. 양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최상의 가치가 불의법이기 때문에, 불의 중도이기 때문에 불의 중도에 맞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것이고 이법, 불의법을 반대인 이법으로 이법에 이제 그런 이법 쪽에 이런 있는 일은 악한 거죠, 나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선악이란 이름을 쓰지만은 불교에서 쓰는 거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뜻에 쓰는 거는 그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것은 뭐 양심적으로 악함이 없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뭐 양심적으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법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서방극락정토가 바로 자기 마음인 거고 만약 불선한 분별망상의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은 염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염불해도 뭐 왕생은 안 된다. 염불해도 그 소용이 없다. 망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마음의 열 가지 악을 없애면 10만리를 가고 마음의 여덟 가지 사견을 없애면 8,000리를 지납니다.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똑바르면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퉁기는 것과 같을 것이니 곧장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열 가지 악함을 없앤다. 열 가지 악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보면 뭐 살생, 도둑질, 뭐 음행, 무슨 뭐 거짓말, 뭐 이런 각종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다 분별 망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뭐 여덟 가지 삿된 견해하는 것은 뭐 생긴다, 사라진다, 온다, 간다, 하나다, 둘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다 분별이죠, 분별. 그러니까 열 가지 악이나 여덟 가지 삿된 견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망상. 그것을 없애면은 108,000리가 바로 사라져서 즉시이고 막 자기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분별망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서방 극락정토는 108,000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죠.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똑바르면 본성을 본다. 견성. 불의법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통해서 일일에 분명하면은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손가락 퉁기는 것과 같다. 서방에 도달할 것도 없어. 불의법에 딱 있으면은 바로 이 자리가 서방 극락정토이기 때문에. 곧장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뭐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미타불은 뭡니까? 이 법신불 아닙니까? 법신불은 청정 법신불이라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아무 일이 없이 이쪽 저쪽이 없는 거 이걸 일러서 아미타불이라고 법신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지 딴 일이 없어. 여러 가지 뭐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헤아리고 그럴 거 없습니다. 이 일 하나라 요거 하나.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끊어져야 돼. 여기서 생각이 뚝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직 안 끊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안팎이 없고 앞뒤가 없고 이쪽 저쪽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이 끊어지면은 바로 이게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이 이제 끊어진 줄은 알겠는데요. 그럼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끊어진 줄 알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생각 끊어진 줄은 내가 알겠다. 그럼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 그렇게 생각 속에 쌓여 있습니까? 생각이 끊어지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누가 뭐라 하든 뭐 상관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끊어져 봐야 생각이 끊어지는 게 뭔지를 스스로가 알죠.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뭐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알 것도 없었구만 저절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이 끊어졌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바로 생각이 안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아, 내가 이제 생각이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생각이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딱 제대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그런 허망한 것이 안 속게 되고 그냥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한결같아. 언제나 그저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언제나 이것뿐이요. 이것뿐.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무슨 일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아, 내 공부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아직 생각이 안 끊어진 겁니다. 모릅니다. 알 게 없어요. 알 게 없으니까 뭐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알 게 없어. 그냥 이거지.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뭐 아무 다른 일이 없어. 아, 내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이란 말이야. 이것뿐. 이